동사의 목적어를 쓸 때는 동사의 성향에 따라,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. 동사의 성향에 따라, 이 동사의 성향에 따라서 동명사만 쓸 것인가, 투부정사만 써야 되나, 아니면 이거 두 개 다 써도 되나,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.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교재 한번 펴보세요.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있었고, 집중하십시오. 예, 두 번째는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있고, 예,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있습니다. 목적어 앞에 오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.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가지니까. 그러니까 타동사의 목적어로 왔을 때 이 타동사가 어떤 녀석이냐에 따라서 동명사를 쓸 것인가 투부정사를 쓸 것인가가 됩니다. 맞죠? 거기서 우리는 투부정사만 쓰는 녀석을 먼저 알아볼게요. 알겠죠? 그리고 동명사 쓰는 거 공부하고 모두 다 쓰는 거 공부합니다. 자, 그리고요. 또 이것도 있어요. 어떤 동사는, 자, 집중. 동명사도 오고 투부정사 써도 돼. 다 돼. 그런데 어떤 애들은요. 동명사가 오든 투부정사가 오든 다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의미도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. 근데 어떤 애들은 제일 어려운 게 동명사도 써. 투부정사도 써. 이 타동사는. 그런데 의미가 달라. 제일 어렵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죠. 목적어는요. 뭐에 따라서? 동사의 성향에 따라서. 이 타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투를 투부정사를 가질 거냐? 동명사를 가질 거냐? 아니면 둘 다 가지느냐? 그리고 둘 다 가지는데 의미가 같느냐?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가지는데 의미가 다를 것이냐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.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가지는 타동사의 성향에 대해서 얘네들의 어떤 성향, 즉 성격에 대해서 한번 공통 분모를 찾아봅시다. 따라해볼게요. Want, Hope. 좋아요. 따라하세요. Wish, Promise, Plan, Expect, Decide, Agree, Refuse. 이런 애들은 다 to가 와요. 예를 들면 to go 이런 식으로 to go가 오는 거죠. 자, 공통점이 뭐죠? 그렇죠. 예, 이미 알고 계시네요. 이 동사들의 공통점은 당연히 뭐다? 미래지향적이다. 적어주세요. 미래지향적이다. 즉 뒤쪽에 나오는 이 동사 뜻 자체가 되게 미래적이에요. 과거에 집착하는 애들이 아니에요. 원한대요. 지나간 게 아니에요. 앞으로 원한대요. 희망한대요. 앞으로 미래에 희망하는 거잖아요. Wish. 뭐 하고 싶대요. I wish to go. 나는 가고 싶대요. 미래입니다. I promise to go. 나는 가는 것을 꼭 약속해. 미래입니다. Plan. 당연히 계획은 미래죠. I plan to go. 나는 가기로 계획한다. I expect to go. 나는 갈 것을 예상한다. 예, decide. 가려고 결심한다. 미래에.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. 가자. 동의한다. Refuse요. 가는 거는 안 되겠다. 뭐 이런 식으로. 미래지향적 동사겠죠? I expect to hear a good news from you. 난 당신에게서 좋은 뉴스 듣기를 기대한다. 그녀는 레이먼드와 데이트하는 것을 거절했다. 이랬습니다. 이런 동사들은요 어떻습니까? 미래지향적인 동사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투가 온다 이랬고요.